브롤스타즈 책갈피. 위에는 대왕 책갈피. 밑에는 꼬맹이 책갈피. 방구이모 공부하는 맨투맨 영어책. 짠! 꼬맹이 책갈피. 스파이크, 벚꽃 스파이크, 셀리레온, 셀리레온, 책갈피. 레온의 책갈피. 색종이를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 현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 사용하다 남은 작은 걸로 잎을 만들어 볼게요. 쉬워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한번 네모 접기 펴서 돌려가지고 또 한번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펴가지고 네모 접기 두 번 했으면 중심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 접기 아래도 했으면 위에도 똑같이 길쭉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위아래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세워서 가운데 있는 중심선에 접힌 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딱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이 네모랑 이 네모에 대각선 접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중심선에 잘 맞춰서 이렇게 옆으로 열면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열면서 중심선에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 중심선 그 다음에 꽉 눌러주세요. 여기 세모 뾰족한 부분을 잘 맞추고 이쪽도 뾰족하게 이렇게 잘 맞추고 이렇게 거꾸로 된 집 접기를 해주세요. 집.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된 집 상태로 두고 이 툭 튀어나온 세모를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양쪽 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렸으면 다시 이렇게 옆으로 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세모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요. 이 접힌 선에 맞춰서 딱 일치를 시키면서 꽃가의 삼각형을 접어주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쪽도 대각선 접힌 선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접어주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양 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네모의 일자선에 맞춰서 일자로 이렇게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여기 네모의 일자선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러면 발이 만들어진 거예요. 뒤로 돌려볼게요. 짠! 양쪽 발 두 개. 그럼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두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두 발이 위로 올라가게. 그럼 여기 중심에 접힌 선이 가로로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반으로 짠! 접어주세요. 완성!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뒤로 돌리면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죠? 네모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셀리레온의 얼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양쪽 뾰족한 부분은 뒤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뒤쪽으로. 짠! 완성!
여기서 이제 눈을 그릴게요. 여기 중심 접혀져 있는 선을 잘 보면서 펜으로 눈을 그려줄게요. 중심선에 가깝게 펜으로 동그랗게 이쪽도 동그랗게 짠. 그 다음에 입을 만들어 줄게요. 입은 사용하다 남은 오렌지 색으로 그려볼게요. 입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동그랗게 그리고 앞을 쭉 튀어나오게 그려서 웃기다, 웃기게 생겼다 입. 그래서 검정 테두리 선을 따라서 잘라볼게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자르고 살짝 튀어나온 부분 또 잘라주고 귀엽다. 풀로 붙여줄게요. 풀로 뒤에다가 풀을 붙이고 짠. 눈 바로 밑에다가 짠. 완성. 완성. 여기까지 접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